강의 한 잔, 예진의 애티튜드. 오늘은 어떤 한 잔일까요? 예티튜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티튜드의 송경사입니다. 안녕. 강의 자료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디서 소스를 찾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다양한 채널에서 강의 자료를 참고를 해서 제 교육 자료로 만들긴 하는데, 가장 주로 많이 찾는 그리고 가장 신선한 소스를 찾는 것은 바로 이 신문입니다. 신문사마다 정치적인 성향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긴 한데, 전 정치보다는 사회면이나 제가 관심 있는 분야만 그냥 쏙쏙 빼서 봅니다. 저는 매일경제 신문을 보고요. 꼭 요새는 또 인터넷으로 신문도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아날로그 이런 직접 보고 체크하고 적고 이렇게 스크랩하는 거, 저한테 맞는 건 이렇게 직접 보고 찾는 겁니다. 신문마다 그 면이 다 있잖아요. 여기 매일경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1면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되, 이런 종합면이 있고, 그리고 이런 정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 정치를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래서 정치보다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만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되는데, 이렇게 고객이나 이런 경제, 사회면 같은 부분에 특히 제가 되게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 신문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예를 들면 뭐 이번 주에 가는 교육이나 다음 달에 가는 교육 기업 있잖아요. 그 기업의 그 이슈들을 바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뭐 기아차에 간다, 기아차에 교육을 간다, 또 삼성 SDI 교육을 간다라고 했을 때, 아, 이 회사가 요새 어떤 이슈가 있고 또 요새 어떤 분위기인지, 또 아,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템이 뭔지, 상품이 뭔지부터 주력을 하고 있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신문을 제가 보게 된 이유는, 책도 많이 보고 신문도 보고 인터넷 자료들도 보고 많이 보긴 하는데요, 신문이 가장 공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문은 매일 아침 또 어떤 일이 사회적으로 벌어질지 모르는 이슈들이 누구나 다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저 또한 모르고 누구도 모르고, 강사의 교육 컨텐츠는 재산과도 같아요.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사실은 이 교육 컨텐츠이자 보여지는 이 자료입니다. 이 신문을 통해서 새롭게 또 이슈가 되고 또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직 기업 문화, 또는 요새 직원들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교육이 뭐가 이슈가 있는지, 트렌드가 뭔지, 또 어떤 회사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죠. 케이스 스터디를 할 수 있죠. 직원들에게 그런 것들을 소개를 하면서 우리 회사에 접목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뭔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이 신문을 통해서 하고요. 신문의 단점, 이렇게 아날로그 신문의 단점 중에 하나는, 일단 뭔가 데이터 확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기가 어렵다는 게 일단 단점이에요. 사실 인터넷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블로그나 어떤 내 사이트를 내 것에다가 스크랩을 하면서 보고 싶을 때 보고, 예를 들면 검색하고 싶은 단어를 검색해서 나오는 그런 아주 편리한 기능이 있지만, 이런 신문은 사실 내가 진짜 다 발품을 찾아서 찾아보지 않는 이상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아날로그 방법이긴 하지만 이렇게 항상 신문 스크랩을 했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다 본 거고, 이게 이쪽에 있는 신문은 제가 다시 볼 거예요. 내가 괜찮은 자료들이 있네 하는 것들. 예를 들면 이런 마케팅이나 광고를 통해서 기업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게 뭔지, 요새 트렌드가 뭔지 이런 걸 했고요. 그리고 지금 온오프라인의 그런 고객 단골 매장을 어떻게 이어지는지, 뭐 이런 내용들 다 보시면 CS, 고객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은 일터가 아닌 배움터다. 이런 누군가의 기고, 기고란도 그냥 참고용으로 많이 보고요. 이거 보면은 어떤 스피치 대표님이신데, 강사분이신데, 이렇게 본인의 인터뷰를 하신 건데, 이것도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참고용으로 좋겠죠? 그리고 디지털 시대. 고객의 경험을 굉장히 중요해 한 관리를 해야 된다. 제가 요새 이 고객 경험 관리, 고객 경험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Customer Experience라고 해서 CE. CE 약자로 이 고객 경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데 이런 것들이 이번에 서밋이 열려서 그 내용을 한번 참고를 해볼 거고 그리고 럭셔리 브랜드에서는 어떻게 고객을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제가 참고할 만한 것들 또 비슷한 업종에 갔을 때 어떻게 사례를 얘기하면 좋을지 등 좋고요. 마찬가지로 또 요새 호텔에서 변화하고 있는 뭐랄까 트렌드 이런 것들 또 이슈가 되고 있는 타다의 뭐 인기 비결이 뭘까 소비자한테 100% 맞춘 비결이 뭐지 하면서 요새 인기 있는 이 기업은 왜 인기가 많지? 그리고 요새 착한 소비, 세상을 바꾼다라는 시리즈로 매일경제에서 윤리적 소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참고해야 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시아 쪽에 밀레니얼 C세대, C세대들을 겨냥한 스타벅스의 고급화의 전략이 뭔지 이 매일경제 같은 경우는 매주 목요일마다 이 비즈타임즈라는 비즈 섹션이 나와요. 이게 되게 유용하고요. 이거는 굉장히 유용하죠. 이메일로 대화하시죠. 그건 소통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디렉터가 그래서 오늘부터 회사 가시면 얼굴 보고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얘기를 나오는데 여기 요새 이슈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던가 또 조직 내에서 문화를 좀 더 수평적이고 또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3분의 2가 회사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직장인들이 있다. 이 내용이 뭘까 하면서 이 내용을 좀 저도 참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목요일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컨슈머 저널. 제가 이 컨슈머 저널도 되게 많이 봅니다. 사실은 이 상품에 대한 안내도 있고요. 이걸 보면 트렌드를 알 수 있어요. 요새 고객들의 트렌드. 요새 회사에서 어떤 트렌드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신문을 통해서 내 자료를 만들다 보면 진짜 내 이제 교육 자료가 되거든요. 습관을 들이다 보면요. 정말 좋은 자료들이 탄생을 하고요. 또 여러분들만의 훌륭한 강의 자료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